우리 정복교회의 그 성경 암송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. 우리 정복교회의 역사는 2001년도부터 20년 동안 성경 암송대회를 해와 있고요. 부산 국제성경 암송대회보다도 한 12년이 앞선 그런 우리 정복교회 그 암송의 뿌리가 있고요.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암송을 이렇게 작년까지 해서 영합으로부터 13개 부서 전체 상은 40명에 주는 상인데요. 이 75개 교회에서 250명이 참석을 했는데요. 우리 교회가 전체 상이 39명 중에 저희 교회에서 8명이 상을 탔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특별상은 순서에 있는 것처럼 한 명의 특별상을 주는데 그게 특별상은 우리 청복교회로 왔습니다. 아, 우리 장로님 받으셨죠? 예. 예. 제가. 어떠세요? 감회가? 예.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저게 함께 해주셔서 예. 그 포도원교회 포도원교회 이전에도 예. 했는데 정말 포도원교회는 정말 우리 한국에서 정말 본받을 교회고 앞선 교회더라고요. 예. 그래서 포도원교회가 이렇게 그 성장하는 과정을 보니까 김문호 목사님이 1999년에 왔을 그때 부임했을 당시에는 한 500명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2001년도인가요? 그래서 교회가 700명으로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2002년도에 또 1000명으로 주는 교회 2003년도, 2004년도, 2005년도, 7년도까지 매년 1000명 이상 부흥원을 해서 2007년도에는 한 교인수가 4000명이 넘는 교회 현재는 아마 어마어마한 그 교인들은 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그 좀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요. 그 포도원교회 가서 많은 걸 배웠는데요. 거기는 매주 성경을 암송하는 그 주부에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장로님께서 그 포도원교회 한 장로님이 한 4000명을 전도를 했던 분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자녀 어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데 정말로 혼신을 기울이는 교회가 아닌가 싶어.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또 부족한 종을 포도원교회 1월 26일 날 겟세마네 기도회 금요일 날 제가 그 철야 예배 때 제가 또 간증을 집회를 또 가게 또 약속이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제 느껴서 목사님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